28번입니다. 28번. 벤젠에 관한 일반적 성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벤젠은 사료 위험물 중 제1석유류죠.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증기는 마취성도 있고 독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을 붙이면 그름을 많이 내고 연소한다. 탄소 6개, 수소 6개입니다. 수소의 개수하고 탄소 개수 같지만 수소의 원자량은 1인 반면 얘는 12가 돼서 상대적으로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름도 많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응고에서 굳어서 인화 위험이 없지만 상온 20도씨에서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벤젠은 융점이 얼마냐면은 5.5도씨입니다. 융점이 5.5도씨다. 이 말은요, 5.5도씨 온도를 기준으로 이 온도부터 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녹아서 액체가 되고 이 이전까지는 고체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벤젠 인화점, 불 붙는 인화점은 영하 11도씨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영하 11도씨인 이 온도부터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를 하더라도 인화의 위험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진한 황산과 질산으로 니트로화 시키면 니트로 벤젠 된다 그랬는데, 이게 벤젠이죠. 수소는 이고리 총 6개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여기 총 6개, 수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기다가 질산 HNO3. 저기 나온 황산은 촉매로 쓰입니다. 이때 황산의 역할은 촉매로서 탈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물을 뺀다는 겁니다. 자, 물 한번 빼볼게요. H2O 빠져나오겠죠. 어떻게 나왔냐면 황산 때문에 이 수소를 가지고 나오고 질산의 H 한 개를 묶어서 H2를 만들었고 O3 중에 O 한 개를 가지고 나와서 H2O를 만들었다면 여기 남아있는 건 NO2만 남겠죠. 이것을 H와 치환을 시킨다면 만들어지는 물질은 벤젠의 H 대신 뭐 들어갔습니까? NO2 들어갔죠. NO2의 이름은 니트로고요. NO2의 이름은 니트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벤젠이기 때문에 니트로 벤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벤젠뿐 아니라 어떤 물질에다가 질산과 황산을 넣으면 그 물질은 뭐 할 수 있다? 니트로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글리세린이 있다. 거기다가 질산과 황산을 넣습니다. 뭐 만들어집니까? 니트로 글리세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드로벤젠 맞죠? 답은 3번. 29번이요. 29번. 다음은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 등에 설치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표시 기준 중에 일부인데 괄호 안에 숫자를 차례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함의 상부의 벽면에 그랬죠. 자, 옥내 소화전 함 상부의 벽면에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이 표시등의 부착 면과 얼마 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얼마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옥내 소화전 혹은 옥외 소화전 등의 소화 설비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위험물 제조소 등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말하는 것이지만 생김새는 거의 같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소화전 본적 있죠? 그 위에 보면은 큰
적색 등이 있을 겁니다. 얘는 항상 켜져 있거든요. 얘가 바로 위치 표시등이 되는데, 자, 얘가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착면과 15도 이상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도 저기 소화전 있네라고 식별 가능하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외워야 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